왔는지 체크하고 있는 중이에요. 여기는 물건 샀는데 되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. 비슷한 경우죠. 뭐 일하는 일반적으로 일하는 인부들과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어갖고 물건을 하나 사면은 그걸 일일이 수기로 써서 장부에 남겨놔야 돼요. 그러니까 이게 물건이 단순하게 돈 주고 딱 사고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뭐 일반 노트에다가 일반 공책에다가 그걸 다 수기로 써놓더라고요. 그럼 뭐 한 100개 정도의 물품이 되면은 10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20, 30개 정도의 품목이 틀린 물건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수기로 다 이렇게 지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더라고요. 하드웨어 역시 한번 몇 군데 들리는지 모르겠네요. 우리가 여태까지 가장 비싼 장비 드디어 렌탈을 해갖고 왔어. 뭐 잘하면 내일까지면 다 끝날 것 같은데.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? 이 좋은 기자재를 새로운 사는 사람이 이거 기술자인 거 아니야? 아, just the inside is working is not problem? Working, not problem? 거의 굳어갔네. 시로 문제는 없고 이거 곧 덮을 것 같습니다.
나와 이제. 거기 들어가서 뭐해 너 슬립? 너무 시원하네. 날씨만 그렇게 덥더니만 비가 올라오겠단 말이에요. 지금 차 타고 한 1, 2분 정도 오니까 딱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네요.